토스, 야, 변현재 선수의 카드를 쓰네요. 자, 지금 이 2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진영을 상대로 STX는 예, 변현재 선수의 토스 카드를 예, 마토스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자, 변현재 선수를 내보냅니다. 예, 프로토스로 그 저격을 하기 위한 거겠죠 지금. 네, 동격전을 통해서 네. 네,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 오늘 진영환 선수 프로리그 참가 이후에 가장 좋은 모습을 오늘 보여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진영환가 예전에 그 저희 아이템 베스트리 갈 때까지 하더라도 개인 랭킹 1위였던 선수예요. 그렇죠. 진영아 선수, 변현재 선수까지 하게 되면은 반을 넘기는 거거든요. 3킬. 자, 진영아 선수와 변현재 선수의 매치입니다. 어떤 매치가 될지 지금 뭐 조일장 선수까지 잡아냈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자, 어떤 경기 나올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7시 진영아 선수의 진영은 노란색 프로토스 7시고요. 그리고 변현재 빨간색 11시입니다. 변현재 선수도 그래도 STX에서 나름의 또 에이스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진영아 선수는 자신의 그 이름처럼 영화, 네, 아이디도 시네마. 네. 네, 이 선수가 예전에 경기를 펼쳤을 때도 그 영화 같은 플레이를 잘한다. 제가 그... 네. 자, 자, 이게 D&D가 자,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D&D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네,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자, 이게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신저격 능선에서의 그 진영화와 변현재 선수.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자, 여러분들 뭐 보시면서 방송 보시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진영아 선수의 진영은 11시입니다. 11시 진영아 선수 그리고 변현재 선수는 빨간색 프로토스 5시예요. 사실 그래서 동족전 예, 뭔가 그 끊어주기 가장 좋은 진영아 지금 분이 탔을 때 타종족보다는 진짜 확실히 그 같은 동족을 보낸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진영화 선수가 뭐 김민중 선수와의 1경기 토스전을 불리한 어떤 빌드 상황에도 좀 이겨냈던 네. 예,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요. 네네. 자, 이번 뭐 대각선 위치라면 어떻게 보면 좀 빠른 그 앞마당 확장류가 좀 더 이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럼요. 예. 서로 대각선인 걸 알면은 자 서로 그 정말 초중반 중반까지 가서 진짜 막 하이템플러 난전에 막 셔틀 견제에 막 진짜 난리가 나는 그런 경기 또 보고 싶네요. 네. 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그런 게 또 재밌거든요. 김태희 선님은 테트전 가장 좋아하시죠? 동적전 중에. 네, 그 하루 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좀 정말 그 극도로 피곤할 때 극도로 피곤한데 잠은 안 올 때 예, 좋아합니다. 아, 두 시간씩 하는 거. 아, 정말 그 네. 아, 극도로 피곤할 때요. 예, 그 본인도 그 캠에 얼굴이 잘 안 나와요. 아, 알고 있습니다. 예, 다 네. 나오게 하시죠. 네. 아, 이게 예, 세팅이 안 돼요, 그렇게. 아, 그... 왜냐면 제가 얼굴이 네. 커서 제 얼굴이 더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또 김캐리 해설 얼굴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난리를 피워요, 긴말로. 아, 근데 그 뭐 얼굴이 커서 반을 가린 중이라고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요, 진짜. 아, 저 이제 진짜 거짓말 아니라 살 빼려고 합니다, 진짜로 이제. 아, 근데 그거는 살이랑 상관없어요. 그 네, 머리가 큰 거는 살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 살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그런 걸로 고민하시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예. 막 그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프로만기 아 그거고 그거는 수술로도 안 돼요. 아 수술로도 안 예. 머리 큰 거 수술로도 안 된다고요? 네 그거는 그냥 예 아니 예 그거는 돈 많아도 안 돼요. 아니 그게 아, 그거는 이쁜 여자 친구 있어도 안 돼요. 아니 그게 뭔 말이에요? 아니 아네 전 진짜 머리가 크다고 생각은 한 적 없어요. 제가 왜냐면 군대 가면은 네. 모자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전투모. 네네네. 저는 딱 평균이었어요. 진짜 56호였어요. 진짜 56호는 평균이거든요. 사실 56에서 57이 보통. 근데 저는 진짜 56호, 57호. 예. 네. 자, 어쨌든 뭐 지난 게 출발하고 있는. 네,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아, 그렇죠. 네. 뭐 보이는 게 있으니까요. 아니야. 아 소닉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 그 오해하시는 거. 지금 화면이 다가 아니에요. 원래 그 화면으로 보여지는 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조지 아 조추첨식 많이 와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 김태진 선생님이 원래 은근슬쩍 말 잘하세요. 그런 말. 전에 저를 항상 칭찬하시면서 꼭 한마디를 꼭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자, 이제 드러난 게 나가고 있는 변현재 선수입니다. 변현재 투게이트고요. 진영환 또 원게이트예요. 자, 이 얘기는 이제 상황 봐서 네. 네. 자, 빠른 앞마당에 대한 욕심을 살짝 부리는 것 같죠? 아, 그럼요. 지금 진영환 선수. 네,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변현재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투게이트까지 올린 모습인데 네. 만약에 이거를 초반에 어떤 찌른 형태가 거의 막힐 가능성이 높아서 그게 아니라면 로보틱스를 배제하고 차라리 멀티를 따라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네. 예, 변현재 선수도 약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프로반기 또 자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진영화 선수 야 지금 한 시간 아직 안 됐는데 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어찌됐든 드러난 게 올라오는데 쫓아내고 있어요. 진영화 컨트롤 좋죠. 자 변현재 하지만 뒤에 드라운드를 또 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에 비해서 지금 진영화 선수는 정찰 잘 되고 있어요. 아이 그럼요 진영화. 자 지금 쪽 갔다가 5시 쪽으로 왔는데 이거 들어갈 수 있을 타이밍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못 봤네요. 예, 미니맵만 보다가 아 이게 그 노란색이 아 카카오를 보시고 아 저 그 카카오가 예 카카오요? 아니 카카오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근데 아 카카루요. 카카루가 자, 아 타이밍이 좋게 네.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 공격을 안 합니까 변현재. 아! 아 이거 변현재 선수가 지금 나가 있는 드래곤 병력 컨트롤 하느라고 아 그래도 저거는 내주면 안 됐던 건데요. 야 철구지형이 보면서 네. 소리를 지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 이게 정면 압박 갔다가 정찰이 안 됐고
네, 이번 경기에서 좀 실수를 많이 하네요. 그렇죠. 오늘 유난히 FTX 선수들이 그 아 제가요. 예, 아 김태희 선님이요. 네. 자, 괜찮습니다. 김태희 선님은 뭐 얼굴이 굉장히 잘 생기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그래서 리버를 준비하고 있는 변현재 선수입니다. 자, 3게이트죠. 어, 지영아 3게이트인데요? 네. 자, 지영 선수. 어... 야, 이게 재밌는 게 네. 서로 대각선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변현재 선수도 예, 강하게 압박을 하고 네네. 서로 간의 어떤 그 앞마당 멀티에 대한 욕심은 부리지 마라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어느 정도는 진영 선수가 앞마당 멀티에 대한 욕심을 자, 조금, 싸우죠, 그렇죠. 네, 조금 내고 있는데 네. 자 이거 리버가 시, 아니 리버를 다고 있는데 왜 굳이 싸우나요? 어, 진영아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게 싸운 것 같거든요 지금. 아니 그 변현재 선수가 네. 예, 자신이 지금 리버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네. 예, 저 드래곤 변경 좀 아낄 필요성이 있죠. 맞습니다. 진영아 이러면서 멀티 먹고 있고요. 자, 드러나게 어! 아, 흘리면 안 돼. 흘리면 안 돼요. 예, 지금 이거 한 개 한 개 지금 잘 다뤄야 돼요. 어, 병력 우회했습니다. 자, 올라가는데 옵션 받겠죠. 이건 받죠. 진영아가.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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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가면 안 돼요. 가면 자, 안 돼요.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네. 드래곤이 저 넥서스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잘 빠져나갈지가. 그렇죠. 잘 빠져나가야 손해가 아니고 언덕에 아예 올라가든가. 그렇죠. 언덕에 못 올라가니 진영아 센스 있게 파일럿 받고 있고 자, 도간의 딜이에요. 아~ 변현재. 아하. 이거 치명적인 실수예요. 아, 이게 사실 올라가기만 하면 네. 언덕이 있으니까 언덕이 유리하죠. 근데 아~ 넥서스도 취소 못 시키고 언덕도 못 올라가고. 그래도 자, 올라와. 그래도 이제 리버라는 걸 좀 활용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3게이트다 보니까 아, 본진 기다리고 있고요. 자, 리방이 내리면서 그래도 컨트롤합니다. 자, 이 넥서스라도 취소시킬 필요성이 있는데요, 최소. 네. 그러면서. 근데 변현재 선수 병력이 많지가 않아요. 오오. 아, 셔틀! 잡히면 안 돼요. 자! 아, 셔틀! 잡히면 안 돼요, 셔틀! 자. 아, 컨트롤. 컨트롤 와! 좋아요. 와, 변현재! 슈퍼마켓! 여허! 와, 변현재 선수 진짜 컨트롤 잘했거든요? 그렇죠, 잘했죠, 방금 전에. 와! 와! 정말 와. 기가 막힌! 컨트롤이 방금 나와줬어요. 여기에서 완벽한 승리는 이건 넥서스를 깨야죠. 깨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도장 찍는 거예요. 그렇죠. 리버가 나왔거든요. 진영아도 마찬가지로. 자, 리버. 자. 아, 이거 안마도 깨지는 위기인데. 와. 와, 정말 재밌게 경기하네요. 야, 진짜 방금 전 컨트롤은 신의 컨트롤 아닙니까? 자. 그렇죠. 이러면서 상대 진영 선수가 위축돼 있을 때 이제는 셔틀로 멀티하면서 동시에 견제 가죠. 견제. 네, 이건 견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진영 선수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좀 면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영 선수가. 아, 그렇죠. 지금 안 받았겠습니다. 상사 아까 그 경기 진영 선수가 누구였죠? 프로토스? 김윤준 선수. 네, 김윤준 선수 경기가 똑같이 되는 거죠. 안마당 깨지면 언덕에서 지켜야 되는 진영아 될 뻔 했었죠 방금 전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아 이게 멀티를 네 좀 늦추면서까지 병력 뽑아서 정면을 파고들 생각인데 근데 이게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투리버예요 변현재는. 아! 셔틀의 타이틀. 예. 아, 네, 리버 또 나옵니다. 진영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이거 필사적이에요. 리버. 예, 이게 예, 예. 시간만 주어지면 좋은. 아, 리버. 아, 시간만 좋아지면 진영 선수가 이 위기만 넘기면 되거든요. 아, 위기 넘기고 있어요. 예. 네. 와, 이게 변현재 선수가 정말 터프하게 몰아붙이는데 네. 지금 막아내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기적적으로 막아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진영아. 네, 이러면서도 어찌됐든 앞마당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변제 못 돌리고 있고요. 자, 지금 진영아가 와서 드럼 잡아주고 있어요. 지금 야. 와, 이거 두 선수 있죠. 패기가. 와, 진영. 뭐 오늘 진영 선수야 선봉 나와서 2연승 중이니까 그렇다 치드는데 야, 이러면 진영아 좋아지죠. 네, 뭐 대각선이고 뭐고 그런 거 무시하고 변현재 선수의 어떤 그 초반 압박과 셔틀 컨트롤 상당히 좀 인상적인 경기력을 펼쳤어. 그래도 예, 좀 유불리를 따지면 진영 선수가 좀 앞서나가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옮겨볼까요? 와, 근데 진짜 변현재
그 진짜 미친 리버 컨트롤 나왔을 때만으로 사실 분위기는 변제였거든요. 그 미친 컨트롤이 그 두 번째 싸울 때 자신은 셔틀과 리버 두 기를 가지고 있었고. 네. 아, 그건 어떻게 보면 진영 선수가 앞서서는 변현재 선수의 어떤 컨트롤이 빛났다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셔틀도 없는데. 네. 예, 진영 선수가. 그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맞습니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가 이렇게나 긴장되고, 야, 재미있는지 오늘 또 이 경기를 보면서 한 번 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러면서 지금 안마는 쭉 가는데, 변현재. 자, 네. 방어해줘야지, 이번에 또. 뭐, 업적으로 보니까. 네. 네, 상대 병력 전도를 지금 다 확인하고 있어서, 지금 압박하는 모습이고요. 자, 맞습니다. 쓰레기 드라운드 추가되고 있어요, 지금. 자, 진영아 셔틀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변현재 선수가 지금 셔틀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자, 지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업적으로 보고 있어서. 네네. 셔틀을 본진 쪽으로 빼돌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게 아니라도 사실 지금 유량 경기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뭐 굉장히 그, 자, 내려갑니다. 저 자신감이 진짜 자신감이. 이거 프로브 찍어줄 수 있죠? 자, 프로브 찍어줍니다. 3킬 막으면 돼요. 변진도 막아주면 돼요. 아까처럼. 자, 셔틀 태우면 되고요. 자, 셔틀 와, 셔틀 잡히고요. 근데 참 진영아 선수도, 야, 투리브 살렸어요. 근데 에너지가 없어요. 변현재도. 네, 이게 병력이 많으니까. 아, 리브 다 잡고. 네, 그냥 가차없네 오늘. 이게 사실 여유를 부려도 되는데. 네. 이게 프로거든요. 이게 프로 정신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뭐냐면, 예. 이게 그 소위 얘기해서 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각이. 그렇죠. 네, 일반인이 봤을 때는 아니 유리한데 뭘 저렇게 무리를 해. 예. 아슬아슬하게. 근데 프로가 보기에는 그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예, 거거든요. 진영아. 근데 결국 그 각을 만들어냈어요. 야, 기가 막힙니다, 진영아. 와. 와, 넥서스 깨지면 이거는 힘들어지는 이제. 자, 한편에 단편 영화 찍었어요 오늘 지금. 연승 중이고 3연승 분위기거든요 오늘. 예. 이렇게 되면, 예, 올킬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진영아. 그렇죠. 올킬 찍으면 장편 영화 찍는 거죠. 예. 진영아. 완전 패기 좋게 몰아붙였던 변현재 선수가, 네, 아, 변현재 선수가, 예, 완전히 그냥 정지 상태가 됐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진영아 선수 사실 프로리그에서 연달아 패배 팬들에게 실망을 많이 안겨줬었고, CJ에서는 사실 에이스 카드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에이스였거든요. 자, 근데 오늘 이름값을 하고 있어요 진영아가 지금. 자, 변현재 돈 들어갈 준비입니다, 진영아. 참. 이게 이제 시청하는 팬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경기가 재밌죠. 실시 없이 뭔가를 하니까. 아, 그럼요. 자, 진영아의 컨트롤. 아, 한번 때리고요. 아, 이것도 취소되겠는데요. 네, 살짝 리브 내리는데 그래도 변지 한번 또 막아냈으면 좋겠는데. 자, 그냥 리버. 싸우죠, 그냥 싸우죠. 아, 밀리고 있어요. 변지가 밀리고 있어요. 아, 리버 잡혔습니다. 예. 치즈! 이야, 진영아 3킬입니다 1시간 만에. 자, 오늘 참 이렇게 매번 프로리그를 할 때마다 스타 플레이어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진영아 선수가 한편의 영화를 찍으면서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예,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연승입니다 맞습니다. 기가 막힌 진영아. 1년 전에 개인 랭킹 1등. 예, 1년 동안 지켰었거든요 1위를. 야, 근데 진영아가 다시 이름값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봉준과 철군주장이, 아, 김봉준 선수를 내네요. 김봉준. 이게 STX 입장에서도 지금 머리가 아프죠. 원래 그 예상된 엔트리라면 졸장 선수가 잡아내면서